40대 남성이 실종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오늘 아침 10시 7분쯤 순천 해룡면의 한 야산 중턱에서 지난 6월 13일 무안에서 실종됐던 4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보름째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승용차가 있다는 야산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 도중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A씨가 사업 실패 뒤 괴로워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